너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양석입니다. 선생님, 그 아름다운 키스신을 완성하는 건 콧대와 코끝의 각도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키스신에 나오는 얼굴들은 45도 옆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콧대와 입술선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키스신을 가장 완성하는 라인은 코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품코가 만든 키스신 명장면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네. 한번 감상하시죠. 이 공중파인가요, 이거? 이런 거 나와도 되나요? 너무 마지막 본 드라마요? 이 중에서요? 아니면 저 본 거요? 뭐 봤지, 저? 잘 봤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의 코가 어떤가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계세요. 남주혁, 박서준, 이동욱, 공유씨 모두 다 코가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올라가 있지만 중간에 매부리가 약간 보이는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현씨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자라는 요지점에서부터 콧대가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높진 않지만 직선 느낌의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순각이라고 그러죠. 비주랑 인중 이루는 이 각도가 남자분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90도 정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세련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라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여자 배우들을 살펴보면요. 유인나 씨를 보면은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전체적으로 쭉 뻗은 반직선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중하고 비주가 이루는 각도가 95도 정도가 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코가 아주 크신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동양적이고 자연스러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간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데 코끝과의 조화가 좋습니다. 박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라인이 굉장히 얄쌍하게 나와 있고요. 코끝과 콧대 조화가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인은 직반버선인데 전체적으로 살짝 코끝만 올라가 있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민영 씨 역시 이 비순각이 95도로 비주가 살짝 보이면서 고양이상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보이고 계십니다.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굴 비율이 너무 좋으시죠. 우리가 보통 이마, 코, 이 하관이 1대1대1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가장 좋으십니다.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코가 아주 얄쌍한 코는 아니세요. 잘 보시면 코가 조금 넓어 보이지만 눈 사이 거리에서 딱 맞는 비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화롭고 굉장히 예쁜 코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서희 씨 같은 경우엔 얼굴 비율도 굉장히 좋고 옆모습을 봤을 때 약간의 직선 느낌이 나시는 코인데 콧대의 코끝이 거의 직선에서 코끝만 살짝 올라가는 반직선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셔도 콧대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코는 어떤 걸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서예지 씨 코와 남자분으로 치면 이제 공유 씨 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유 씨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봤을 때는 아주 뭐 이상적인 코는 아닙니다. 콧대가 직선도 아니고요. 매부리도 좀 있고 코끝이 약간 떨어져 보이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콧대가 높고 특히 T존 라인이 굉장히 서양인처럼 강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상과 멋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서예지 씨를 뽑은 이유는 이마나 코의 시작점 그리고 코끝 라인이 굉장히 살짝 들어갔다 올라가는 아름다운 곡선 S라인이라고 그러죠. S라인을 잘 이루고 있고요. 특히 비순각도 코끝이 살짝 떨어지는 듯하면서 비주가 살짝 나와 있어서 코가 짧지는 않지만 조금 짧은 느낌을 보이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코끝이 올라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예지 씨 코처럼 되고 싶으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코를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요. 얼굴 비율에 맞춰서 코끝
컷을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마가 편편한 분도 있고 이마가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 턱이 나온 분도 있고 턱이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의 시작점을 잡을 때 본인의 이마가 어느 정도 높이에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간 높이를 잡고요. 코끝이 사실 우리 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리콘을 넣어서 콧대를 잡은 다음에 직선으로 뻗대 코끝이 조금 더 올라가게끔 코끝을 높여줘야 됩니다. 보통은 본인 비중격이나 귀염골 혹은 늑연골 같은 거를 써서 코끝을 높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코끝을 디자인한 다음에 비주, 요 비순각을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지금 영상 보면은 키스신 중에 코가 이렇게 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코 성형 하신 분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 끝에를 높이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누른다고 해서 코가 부러지거나 코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스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많이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